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가 학력 위조 논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편입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학점으로 그 당시 어떻게 편입했는가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낼 일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는 점은 학력 위조 의혹과 대북 송금, 자질 부족, 사상 검증이 안된 자가 바로 국정원장 후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김일성 추종자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의 후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현 무법부 장관의 법치 살인에 가까운 검찰 독재,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기승전 사회주의 정책과 비양심적인 오리발 변명, 그리고 윤미향의 거짓 위선 정의 파리. 조국은 이름이 부끄럽게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아니라 내 새끼, 내 마누라 먼저 생기는 가족 사기단 조국이었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도 추악한 성추행범, 욕구 자제가 불가능한 수컷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여배우랑 불륜 스캔들이 있었고 공권력 남용에다 그냥 거짓말쟁이입니다. 더불어 뭘 한다는 건지 모를 당은 아내를 때려 죽이지를 않나. 치마만 입으면 다 건들고, 니 돈도 내 돈, 니 땅도 내 땅, 니 여자도 내 여자. 전일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암울한 시대에 지난 토요일 우리 공화당이 광교사거리에서 가진 집회는 참여 인원 자체만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지만 우리가 가진 퍼포먼스가 실검 순위에 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 내용 중에는 우리 공화당 집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는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신경 쓰이고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우리에게 왜 광장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광장을 열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꽉 막힌 2차선 도로에 묶어두고 죄송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탁 트인 광장은 막아두고 2차선 도로에서 터질 것 같은 국민의 노도와 같은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그저 코로나를 핑계로 사회적 거리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동지분들과 내가, 우리 공화당과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좌파 성폭행범들과 거리를 둬야 하며 나라를 망치는 좌파 사회주의자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좌파 가정폭력범, 좌파 거짓말쟁이, 좌파 학력위조범, 좌파 부정축제자, 좌파 거짓선동자. 한마디로 문재인과 그 똘마니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물적 전염병인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자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병, 바로 빨갱이병, 사회주의 병입니다. 이 병이 전국을 강타하지 않도록 대국민 좌파 거리두기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국토, 우리의 체제를 지키는 것, 이 거리두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 좌파 쓰레기와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국가의 체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